안녕하세요. 설레는 수학의 홍쌤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배웠던 내적은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었고요. 이 값은 실수였습니다. 반면에 외적은 기호로 이런 식으로 쓰게 되는데요. 이 외적의 결과는 벡터입니다. 그리고 외적은 3차원 좌표 공간에서만 정의하는 개념이에요. 외적의 결과가 벡터이기 때문에 크기와 방향을 가지고 있겠죠. 벡터 A와 B가 지금과 같이 주어져 있을 때 외적의 크기는요, 이 두 벡터를 변으로 하는 평행사변형의 넓이입니다. 그리고 외적의 방향은요, 이렇게 외적 벡터가 생겼는데요. 즉, A벡터와 B벡터의 동시에 수직인 그러한 방향을 가진 벡터가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러한 벡터의 외적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이러한 순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외적과 행렬식부터는 다음 영상에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공식입니다. A와 B가 이런 식으로 3차원에서 성분으로 주어졌을 때 A 외적 B를 이렇게 계산하는 건데요. 끄지 마세요.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계산하는 게 편한지 일단 방법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A벡터를 이렇게 두 번 써요. A벡터의 성분을 두 번 쓰고요. 밑에 B벡터의 성분을 두 번 씁니다. 그 다음에 제일 왼쪽에 있는 것과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것을 지운 다음에요.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자, 보세요. 제가 지금 초록색으로 이렇게 대각선끼리 곱해서 빼면 그게 바로 첫 번째 성분. 파란색으로 대각선을 곱해서 뺀 게 두 번째 성분. 그리고 분홍색으로 이렇게 대각선끼리 곱해서 뺀 게 바로 세 번째 성분이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실제로 A벡터와 B벡터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A 외적 B를 계산하는 방법은요. A의 성분을 두 번 쓰고 B의 성분을 두 번 쓴 다음에 양쪽 끝에 있는 것을 지워줍니다. 그 다음에 대각선끼리 이제 곱해서 뺄 거예요. 그러니까 5 곱하기 마이너스 1 빼기 3 곱하기 1이 첫 번째 성분 될 거고요. 3 곱하기 2 빼기 1 곱하기 마이너스 1, 이 두 번째 성분, 그 다음에 분홍색으로 대각선 친 1 곱하기 1 마이너스 5 곱하기 2가 세 번째 성분이 됩니다. 이게 바로 A 외적 B 벡터가 되는 거예요. 계산하기 쉽죠? 자, 이렇게 실제로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8, 7, 마이너스 9가 됩니다. 이번에는 외적의 크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A와 B가 이렇게 주어지면 외적의 크기는 이러한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었는데요.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어떻게 구하냐면, 자, 이렇게 자른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보겠습니다. 두 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사이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두 변의 길이 곱하기 사인 세타라는 공식을 배웠지요. 자, 여기에다가 두 배를 하면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되는 거기 때문에 2분의 1이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우리가 증명해봐야 되는 건 A 외적 B의 크기가 실제로 평행사변형의 넓이, 즉 A의 크기 곱하기 B의 크기 곱하기 사인 세타가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걸 증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배웠던 외적의 공식을 제가 이렇게 써놨고요. 이거의 크기의 제곱을 한번 구해볼 건데 벡터의 크기는 성분끼리 제곱해서 더하는 거였지요. 왜냐면 원점에서부터의 거리가 벡터의 크기가 될 테니까요. 자, 저는 첫 번째 성분을 제곱해서 이렇게 썼고 두 번째 성분을 제곱해서 또 이렇게 썼습니다. 바로 전개를 한 거예요. 자, 세 번째 성분도 제곱해서 이런 식으로 일단은 썼어요. 여기서 멋진 식조작이 나오는데요. 일단 제곱끼리 곱한 것들에 주목을 해서 이런 값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A1제곱, A2제곱, A3제곱을 더한 거랑 B1제곱, B2제곱, B3제곱을 더해서 곱한다고 생각해보면 다 전개하면 지금 제가 형광펜으로 친 부분이 다 튀어나오게 되는데 뭐는 없냐면요. 이런 값은 없죠. A1제곱, B1제곱은 없으니까 다시 빼줘야 되고요. A2제곱, B2제곱도 없으니까 빼주고 A3제곱, B3제곱도 없으니까 빼줍니다. 그리고 초록색으로 형광펜 친 부분은 아직 건드린 적이 없으니까 그대로 다시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여기서 설레는 게 파란색으로 쓴 게 바로 벡터 A의 크기의 제곱 곱하기 벡터 B의 크기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초록색으로 동그라친 부분을 마이너스로 묶게 되면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실제로 3개짜리 제곱하는 거 곱셈 공식 배운 적 있지요.
자, 이렇게 쓰고 나면요. 또 초록색 보면 여러분 아마 심장 뛸 겁니다. 이게 뭐죠? 그렇죠. 이게 바로 내적 공식이었어요. 즉, 이 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 크기 제곱 마이너스 내적의 제곱이다 라고 쓸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내적 공식 떠올리시죠? a의 크기 곱하기 b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였습니다. 이거의 제곱을 빼면요. 지금 상황에서 a의 크기 제곱 곱하기 b의 크기 제곱으로 묶게 되면 1-코사인 제곱인데 1-코사인 제곱은 사인 제곱이에요. 그쵸? 따라서 아, a 외적 b의 크기의 제곱은 a의 제곱, b의 제곱, 사인 제곱 세타다 라는 거기 때문에 결국 a 외적 b의 크기는 이런 식으로 쓸수 있습니다. 특히 사인 세타가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이렇게 절대값을 안 붙여도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외적의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적의 방향은요,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오른손 법칙으로 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과학 시간에 배운 적이 있죠. 제가 실제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만약에 A랑 B가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을 때, A 외적 B의 방향은요, 벡터 A와 벡터 B의 동시에 수직인 방향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수직인 방향은 위쪽도 있지만 아래쪽도 있지요. 위쪽인지 아래쪽인지 결정하는 방법은 오른손 법칙을 적용하는 건데요. 제가 실제로 제 손을 이용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손 법칙을 어떻게 적용하냐면요. 왼쪽에 있는 벡터를 먼저 손으로 가리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말았을 때 오른쪽에 있는 벡터, B벡터를 가리키게끔 손 모양을 만들게 되면요. 그때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A 외적 B의 방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위쪽 방향이 되는 건데요. 만약에 제가 이번에는 똑같이 A랑 B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번에는 B 외적 A의 방향을 한번 구해볼 건데요. 이때는 실제로 아래쪽을 가리키게 됩니다. 역시 왜 그런지 제 손을 이용해서 한번 보여드리면요. 자, 왼쪽에 있는 벡터를 먼저 손으로 찔러야 된다고 했었죠. 근데 이때는 A를 가리키게 되려면 이렇게 뒤집어서 말아 쥐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쥐었을 때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 그게 바로 외적의 방향이니까 이번에는 아래쪽이 된다라는 거겠죠. 이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외적의 방향은요, 우선 벡터 A와 벡터 B와 동시에 수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식으로 쓴다면, 자, 수직하면 떠오르는 개념이 내적하면 0이다라는 개념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식이 성립한다라는 거고요. 수직인 방향은 위일 수도 있고 아래일 수도 있는데, 그거를 결정하는 방법은 오른손 법칙이다. 라는 것이고, 조금 전에 해봤지만 A 외적 B와 B 외적 A를 결국 비교해 보자면 방향이 반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이 성립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외적의 못다한 이야기와 벡터의 삼중적이라는 개념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용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